그냥 소면 있죠. 그냥 찬장에 보면 어느 집이든 소면은 항상 있더라고요. 아유, 당연하지. 거기 동치미역 고객님들 딱 이렇게 갈 거예요. 이렇게 패킹돼서 가는데 여기에다가 저희가 한 거는 그냥 소면만 넣었고요. 이거 그냥 패킹된 건 잘 풀으셔가지고 어디 뭐 사발 같은 데 그냥 딱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. 되게 요것도 안전하게 포장해서 갑니다. 그리고 무 같은 경우에도 고객님들 그냥 저희 통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조각무가 들어갈 거예요. 네. 그 조각무가 들어가면서 안에 고추랑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거 쪽파 이런 것도 다 들어있으니까 고객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약간 그 짜거나 너무 그냥 젓갈 맛이 나는 그런 동치미가 아니고 그리고 실까 봐 많이 걱정하세요. 딱 중간. 좀 풀어놓고 할 법도 한데 아까 그대로예요. 네. 자, 이게 파 통무 들어가 있네. 갓이네요. 갓. 갓 맞죠 이거? 갓이 들어있어. 파래 우리 현정이. 제산다. 자, 고추. 네. 뭔지 아세요? 배. 배. 제가 배랑 천일염으로 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네. 파도 이렇게 있어요. 적당히 다 쫑쫑쫑쫑 썰어가지고 무랑 이거 한번 이렇게 보여드려. 와, 왕크당. 무 색깔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? 아 근데 딱 그 다듬어진 게 진짜 수제 느낌 나지 않아요, 지수님? 내가 했나 봐. 네, 딱 이렇게 와요. 이거 제가 아까 부은 건데 이게 좀 붓기가 좀 어려워. 이거 진짜 이대로예요. 이대로 옵니다. 이 1kg가 그대로 가니까 구매 가격, 이거 구매하셔야 돼요. 이거 진짜 소면 말아서 드시면 진짜 별미고 입맛 없을 때 너무 좋고 근데 이거 국물만 해가지고 드시면 요 그대로잖아요. 네. 요 그대로 고객님. 한번 해볼래요? 한번. 네, 내가 이번에 접시만 잡아주시겠어요? 네. 도전! 요거를 그냥 이거는 사실 저희 집은 저희 엄마가 무서워요. 동치미를 조심하세요. 요거를 이렇게 해서 자 아예 쉽진 않네요. 어렵더라고. 짜자잔 이렇게. 자, 다시 갈게요 밑으로. 와 갑니다. 편해요. 편해요. 여기로. 아까 고비주요 그대로. 배랑 갓이랑 똑같네요. 그렇죠. 저런 조각무 있죠. 조각무. 여기 배. 오. 가시랑 파가 돌돌돌 이렇게 말려 있고. 돌돌돌. 잠깐만 이거는 무가 더 커. 자, 이렇게. 아까만 더 큰데. 이 스댕 무서운... 면기 안 파시냐고. 스댕. 스댕 면기는 제가 한번 교수님한테 여쭤볼게요. 그래서 이렇게 어머 내가 또 구멍 뚫어놓은 거 죄송합니다. 자, 여기 보여달라고 하셔가지고 국수 말기 딱 좋겠죠? 여기 그냥 소면만 넣으면. 아우.